지금 수술비 보험이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수술비 보험하면 보험왕, 보험왕하면 수술비 보험인데요. 지금 현재 수술비 보험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는 지사의 수술비 보험이 정말 질병 수술비 매회 반복적으로 또한 같은 부위 같은 질병 또 여기다가 생보약관이죠. 매회 그리고 임신 출산 관련한 요식음 제한절기 치액이 질병 수술비에서 오로지 보장이 되는 지사 또 수술비가 5종 기준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12월 중순까지 지사의 수술비 보험이 문의가 폭주를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모든 보험회사가 1월 내년에 23년 1월부터는 수술비 보험이 매회에서 연간 1회로 바뀐다고. 아유, 진짜 억울해 죽겠네. 네. 지금 23년 1월달부터 모든 종수술비가 매회에서 연간 1회로 바뀐다고 하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요일이에요. 수, 목, 금. 앞으로 3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수술비 보험.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입을 할까요? 실손보험 다음에 병원비 청구가 가장 많이 되는 게 바로 수술비 보험이에요.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갱신형이다 보니까 가파르게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되고요. 또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본인 부담금, 환자 부담금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수술비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아무래도 통원치료든 입원했을 경우든 비관열,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 아니면 레이저 전기소작술 아니면 냉동치료 여러가지 수술 시술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 정액 담보로 흔한 발바닥 티눈에도 몇십만원부터 몇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수술비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작은 근종이나 난종 아니면 갑상선 결절 아니면 유방섬유선종 부인과 질병 쪽으로 보장을 매회 받을 수가 있고요. 특히 뭐 하지정 맥류 그 외에도 50대 1인 백내장 아니면 정말 심한 녹내장 위에 팔 못 올렸을 경우 오십견이나 회전계 파열 아니면 손목 터널 증후군 여러가지 몇천 개 이상의 종류를 수술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매회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으로 병원비 커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금융감독원에서는 매회 지급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을 연간 1회로 지급을 축소하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술비 보험으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과잉진료 그리고 보험금을 목적으로 그렇게까지 아프지도 않는데 근데 정말 조그마한 용종이나 근종 뭐 추적 관찰하는 부분들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수술비 보험을 받고자 과잉진료나 병원에 자주 가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이제 의료수가도 많이 높아지고요. 그거 외에도 여러가지 쓸데없는 불필요한 실손보험료 보험금이 많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매회가 연간 1회로 축소를 하라고 권고사항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보험회사가 지금 내년 23년 1월달부터 매회에서 연간 1회로 바뀌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수술비 보험 오늘 수요일이다 보니까 수, 목, 금 금요일 오후 6시까지 판매가 가능하니까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저 보험왕의 마지막 한 줄평은요 수술비 보험 딱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3일밖에요.